그거를 모른 채로 베토벤을 치면 그냥 계속 헤매는 거야. 발표소나타는 너무 어렵지만 지금 내가 치려고 해도 항상 너무 어려운 거라 애들도 진짜 어려울 텐데 어쨌든 입시에서 베토벤 어떻게 쳐야 하나요? 베토벤은 베토벤은 좀 체계적으로 쳐야 되는 것 같아. 체계적으로 친다는 게 어떻게 치는 게 체계적인데? 구조가 딱 보여야 돼. 이게 이 곡이 조성 화성 분석이 먼저 끝나야 되고, 본인이 조성 화성을 알고 치는 학생하고 그냥 손만 돌리는 학생하고 확실히 구분이 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모르면 이미 거기서부터 탈락인 게, 베토벤이 뭐 C 메이저로 작곡을 한 소나타가 있고, 뭐 C샵 마이너가 있으면은 그 조성을 모르는 순간부터 이미 이 학생은 이 베토벤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굉장히 간과하는 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 그치. 다 떠나서 오프닝에서부터 이미 조성과 그다음에 그런 동기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구조가 딱딱 들리는데 그걸 모르면 너무 단편적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베토벤을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를 일단 떠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조성 화성 분석해야 돼. 그것부터 일단 하고, 적어도 뭐 기본 1도, 4도, 5도, 7도. 그리고 베토벤 소나타에서 그 나오는 감칠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이나믹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베토벤이 어느 부분에서 크레센도를 쓰고 디미누엔도를 쓰고 뭐 포르티시모, 피아노, 이게 다 화성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 아, 그리고 베토벤에서 왼손, 무슨 곡이든 다 똑같겠지만 오른손만 잘 쳐. 모든 성부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멜로디만 듣는다는 거지. 피아노 뭐 화성악기인데 맞아. 양손 쓰는데. 그쵸. 내가 입시할 때는 베토벤을 나는 화성 분석 사실 안 했었어. 그런 거할 줄도 몰랐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냥 열심히 잘 치면 되는 줄 알았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통하던 시절이 좀 옛날에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요새는 워낙 좀 너무 수준 높게 치는 애들이 많다 너무 보니까 성숙하게 치지. 그냥 박자 정확하게 막 열심히 친다고 하는 거는 너무 레벨이 낮은 거지 이미. 그렇지. 인류대를 볼수록 정말 그건 더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필요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야, 사실. 그리고 이거 또한 베토벤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악보를 볼때 음표만 봐.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써놓은 작곡가의 기호를 안 봐.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경우 소나타 처음에 꼭그 어떠한 그 기호가 있잖아. 뭐 그쵸. 알레그로 지시하는 콘 거. 브리오 이러면은 그거 안 보고, 음표만 보니까 뭐 다이나믹 같은 것도 못 보고. 제일 바보 같은 게 그런 거잖아. 1년 동안 쳤는데 앞에 뭐써 있어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쳤는데 뭐 이거 조성이 뭐야? 그럼 대답 못 한다고. 맞아, 맞아. 그리고 뭐너 입주곡 못 치니? 아, 저 베토벤 3번 F 메이저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애들 많아. 그럼 거기서 이미 사실은 보이지. 거기서 이미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거는 악보를 처음 볼때 해야 되는 단계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단계를 지키지 않으니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지. 그거를 모른 채로 베토벤을 치면 그냥 계속 헤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화성 조성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베토벤이 써놓은 다이나믹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봐야지.